자, 우리 라이브의 황태자. 아, 우리 저, 전파리? 품발이. 자, 여러분과 저한테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많이 변했어요, 진짜. 그냥 색깔이 쫙 나네. 아, 그러게. 아, 진짜, 예전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맞아주시고, 지금까지 품발싱어 서명수였습니다! 나도 멋있는 여인 앞보다는 디테일한 멋진 여인 수고하신 우리 선옥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좀 덜 이뻐지 수술한 거지? 모니터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카입니다. 정말 멋진 주말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서 우리가 멋진 공연장에서 여러분 자주 뵙겠습니다. 바꿨나요? 왜냐하면 대구박이 멍청해서 가사가 모여왔나. 다시 갑시다. 다시.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늦어있는데 뭐. 팬 유튜브 팬 여러분, 전달입니다. 우리 녹수님이 흥분해가지고 오늘 공연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에 전달이가 좀 더 가겠습니다. 남진 선배님 노래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리가! 내가 싫은 하자는 설득할 수 당신이
계좌를 넣지. 샤샤
노래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스타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WMB 휴대폰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야지. 좋았어요. 다음 노래가 혹시 꿈의 대화 할까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이 기타 이 앞전 주에 와서 예! 그 집밥이요. 그 노래를 바꿔주시오. 왜냐면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찔레꽃님 여기다가 막 주셨는데 바람이 하필 그때 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네. 그죠? 예예예. 예, 예. 근데 대낮에 왜 선글라스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변장이에요? 하긴 지금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이크 베이스를 조금만 빼주세요. 생방할 때는 이 불륜 오신 분들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들키면 개박살 나거든. 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사진 촬영하신 분들이 미쳐가지고 손님이 많아지니까 뒤로 돌리면은 걸리면은 개박살 납니다. 네. 항상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집합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향이 약해가지고 사실은 기타가 소리가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통기타라도 소리가 나는 거라 전기하고 뭐 그런 제 앞전에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줄을 빼고 무선으로 그 집 앞부터 먼저 갑시다. 예, 이거 오리지널인가요? 예예. 어, 그래요? 얼마치 5만원치 일주일만 합니다. 날씨도 너무 포근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서른도 선배님이에요. 오늘 마치 시간이 돼가지고 어제 여기 와 호텔에 자고 오늘 여기 영심아 선배님 생신이 얼마 전이었고 저도 생신 생일이었다 보니까 특별 출연으로 모시고 오다가 여기 오니까는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하필이면은 예, 이 가발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대구로 가발 사러 갔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혹시 우리 선배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가끔 안 계실 때는 저희들이 까기도 해요. 선후배들끼리. 네. 옛날에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옛날 무궁화 축구단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주일 선생님이 저희 단장님으로 계셨죠. 네. 그때 이제 이덕과 선배님과 같이 공을 쳤는데 머리로 헤딩을 하는데 뭐것이 한 구더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더 골때리는 거는 우리 이주일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왜 그것도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하시고 그죠? 정주일님으로.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운동을 안 나오시길래 한 2주 만에 만났어요. 선배님 공이나 차지 왜 거기 국회에 가서 되지도 않은 거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 흉내를 내면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 무슨 시부랄 발기대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뭔 예쁜 여자들이 와줄 줄 알고 발기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쓸 줄 알고 갔는데 시부랄 강부자는 거기에 왜 와 있냐.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영심아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앞전주에 또 19일날 원래 제가 오기로 됐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우리 오서방님께서 꼭 먹고 안 먹고라는 말을 하던데 그때 왔으면 현금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시부랄 쳐다봐도 암만 봐도 생신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이렇게 써있는 글이 참 문구가 멋있더라고. 천사 영심아. 그게 뜻이 잘 모르겠어요. 녹수님, 그럼 왜? 많이 주면은 천사예요? 제 얘기를 왜 끝까지? 많이 베풀면은 천사가 되는 거죠? 나는 근데 전국에 있는 여자들한테 다 베풀었는데 근데 왜 나는 천사가 안 되는 거지? 천한 사람 같은 소리하고 있네. 보톡스 잘 나왔구만. 무슨 천해. 갈수록 예뻐져요. 제가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전국 품바가 한 800명 넘죠. 전국 품바 중에서 정말 연예인보다 옷 더 잘 입고 하는 새끼 난 새끼 없어요. 이들들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우리 후배들이 형 나도 그렇게 옷 입어야 되는데 옷값이 만만치 않다고 시부랄 옛날 모습으로 다시 가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깨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망가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어쨌든 유튜브 팬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오늘 기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아까는 손님이 없는데 왜 제 시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나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노래가 갑자기 좋아서 들려서
그 나오려나 그런 분이 오신 줄 알고 착각하고 오셨죠? 예,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 앞전주 목요일 날 실망돼요. 8,600명이 저하고 함께 한 시간 반 동안을 샤넬님, 아, 광주에 계신 샤넬님, 예, 어떻게 그 새끼 나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미안해요, 어뚜기님. 왜냐면 여기 오셔가지고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대했더니 하필이면 아버님이 그때 또 편찮으셔서 병원에 빨리 왔게 되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그 집안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앞전주 실방 때 근 8,000명이란 그 획기적인 숫자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막 응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크나큰 인연으로 생각을 하고 거지가 그 성딸이 휘저어지게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크나큰 인연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고 열심히 하는 전파리겠습니다. 그 집 앞 5만원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한 건데, 예예, 저분들이 그 정말 하라이 새끼들아, 저분이 그냥 5만 원 내고 그냥 가실 분이 아니야. 예? 예, 누나 좀 이따 또 신청해 주세요. 그 대신 쌍숑이나 깐소리 이런 거 지금 신청하면 때려 죽여 부여. 다음날에 꿈의 대화를 우리 대학가 주제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원래 이제 소리가 기타 소리가 나면 좋은데 우리 저 팬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오늘 처음으로 잭슨을 뺐어요. 이렇게 모션만 잡을게 아셨죠? 예,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 들리면 들릴걸요? 나오죠? 소리 들리죠?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꿈에 대화 한번 더 가시다. 갑시다. 헤! 좀만 더 빨리 갑시다. 음악 좀 줄이고 베이스가 너무 큰 마이크.
다음 곡을 왜 그리웁니다. 김종호 선배님 노래 중에서 그 곡을 보겠습니다. 외기력이 날아가. 마무리를 잘했잖아요. 소리는 안 나지만, 그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 다음에 또 제가 여기 올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잭슨이나 모든 걸 미리 와서 준비하고 아그시잖아요. 제가 여기 항상 출연할 때 좀 늦게 옵니다. 아, 올해는 이제 정말 왜 좀 늦었냐고 어떤 분들은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제가 LA에 이 앞전 주 주말에 LA를 갔다 왔어요. 예? 네? 왜 웃으시나요? 그게 촬영 때문에. 그럼 유튜브에서 다 아시죠? 전파리는 절대 다른 영화 배우를 해달라고 안 합니다. 딱 그거 하나. 제목도 좋아. 남자는 왜 새벽에 쓰는가. 자, 내려놓고.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죠. 기타 좀 지나라고 내려놓고.